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옵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흠없는 하나님 자녀의 삶.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서 종교 지도자부터 이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각종 종단의 조단의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이런 선거들에 수천만은 수억, 이제 수십억을 들여서 그 장을 되겠다고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조계 지도자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노회장뿐 아닙니다. 또한 각종 부흥회 협회장, 정경회장, 차기회장, 무슨 장이 이렇게 많은지, 각 총회 또 부흥사협회장, 온갖 장들이 막 생겼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명예와 권세와 이 돈에 다 유혹을 받았어.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서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너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스러운 모습을 변화되는, 성화되는 단계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고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바로 성화된 자녀,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것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13절의 말씀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보고도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요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은 같이 이 시비와 원망, 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 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내가 성화된 단계,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나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났습니다. 바로 복음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성화되어서 변화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저들과 똑같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권세에 빠져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구원받음이라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됨을 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전도자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다람쥐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이것은 모든 주인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보고 나의 자랑이 된다 이것입니다.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모를 것입니다만 전도해보면 전도받은 사람이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그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개차반까지 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다고도 다 따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켜 성화된 삶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것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17절 18절에는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이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것은 정말로 다람쥐와 같은 장거리 경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다람쥐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람쥐가 수고가 헛되지 않으나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람쥐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경주는 절단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경주에는 쉬어도 되지만은 이 경주는 쉴 수 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 없는 항해하는 배가 갈 곳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파선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분명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목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을 돌아보지 마라 했습니다. 앞만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히끗히끗 보면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분명한 표대를 세워서 달려가야 됩니다. 흐뭇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는 성군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선행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원망과 시비 없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를 보고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말씀이 주에 전파되며 그러므로 전도가 되고 그러므로 이번에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